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향입니다. 네, 이번 시간 주제는요. 네. 2023년 개명년에 하반기 말띠 운세 준비했고요. 말띠 분들은 하반기 운세는 좀 어때요, 선생님? 자, 아무래도 말띠 자체가 역동적이어서 굉장히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고 스케일이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. 근데 2022년도도 말띠는 좋았던 것 같고, 대체적으로. 그리고 이제 개묘년 들어와서 아마 조금 상반기에는 속도가 뭐 느리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여러 가지 기진맥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어떤 것들이 있고, 그리고 나이대에 비해서 물론 그 나이가 과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도, 이게 참 기운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운으로 바뀌면서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운으로 바뀌어버리죠. 그래서 하반기 때 말띠들을 살펴보면, 자, 34살 경호생입니다. 90년생이고, 자,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동분서주를 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입으로 떠들든 손짓을 하든 발짓을 하든 내가 좀 주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동분서주를 해야지만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고, 그리고 내 입과 발이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노력형이고, 그 노력을 했을 때에 분명히 자기한테 성과가 없어도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항상 늘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음력 8월생이죠. 음력 8월생들은 올해 하반기 때는 내가 좀 많이 근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항상 늘 움직이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움직여야지만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내가 그 움직임으로 하여금 올해 하반기는 그런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6살 무호생이 78년생입니다. 원래 무호생 분들이 굉장히 사주가 남과 다르게 험해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겪지 말아야 될 인간 상처, 그리고 그 인간 상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어떤 정신적 피해,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의리, 정신적 의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,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. 올해 하반기에는 1월달하고 4월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이겨냈어요. 이겨냈고, 그 다음에 인생의 대운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인생의 대운은 이제 하반기가 아니고 홀수 나이대가 되는 이제 47살의 시점이 될 텐데요. 그 47살이 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쌓아왔던 항상 공든탑이 무너졌었던,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, 그 다음에 우여곡절,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눈물,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조금만 참고 버티다 보면 이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, 그리고 그 내 꿈은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꿈을 항상 높게 가지시는 거예요. 원래 꿈은 크게 높게 가지셔야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이 사람한테 주의할 점은 조금만 참고 버티되 그 버티는 과정 안에서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나만 보라고 합니다. 나만. 그러니까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다가 보면 기회도 잃고 주춤하게 되고,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손실을 맞게 되는데, 그 손실을 맞지 않도록 나만 좀 보고 가는 것이 주의할 점이라고 하네요. 자, 그 다음에 58세입니다. 병호생이고, 어느 영상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7월하고 9월생에 해당이 됩니다. 얼토당토안하게 무언가에 당첨이 되는데, 이 당첨은 어떤 뭔가가 로또가 아닌 이게 왜 나지? 왜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지?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런데 나쁘지는 않은 거죠. 근데 여기서는 혼자서는 이거를 당첨됐다 하여도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뭔가 무리를 지어서 벌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무리를 지어서 뭔가를 해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
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, 그리고 음력 9월생 같은 경우는 올해,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어요. 역동적인 변화다라고 해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, 이 역동적인 변화는 어떤 큰 문서운에 큰 이동운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인지하시고,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동에는 적극 좀 순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54년생이고요. 나이는 70살이죠. 갑오생이고 5월생에 해당을 할 텐데,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떤 유정의 미를 그 장식을 하고,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그런데 이제 올해를 끝으로, 아니면 뭐 작년을 끝으로, 아니면 내년을 끝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데, 그 내려올 때는 어떠한 명예가 굉장히 커 보이다 보니까 그 명예를 가짐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유정의 미를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런 갈채를 받음으로써 내 위치나 그런 자리를 확연하게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을 한번 봤고요. 그 말띠 자체가 굉장히 크고, 그리고 역동적이고, 그리고 변화무쌍해요. 그러다 보니 스케일도 크고 기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게 가는 그런 띠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띠와 몇 년생이 몇 월생 이런 분들은 도드라지게 그 내 아이의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해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무도 하반기 남아있는 7개월 동안은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 꼭 소원 성취하시고 큰 성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